아이고. 쭉쭉쭉쭉쭉. 고생 빵빵빵.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제이제이의 1일 1식 프로젝트. 사실 이게 말만 들으면은 1일 1식 다이어트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을 정해놓고 브랜드별 똑같은 음식들을 7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브랜드들의 다른 메뉴와 함께 먹을 겁니다. JJ의 첫 번째 1일 1식 프로젝트. 아 더워. 1일 1식 프로젝트 첫 번째 1일 1치킨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바로 교촌 치킨의 허니콤보. JJTV 구독 플리즈. 허니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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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콤보가 왔어요. 띠리 따라 뚜르 따라 띠리 따라 누아. 미안해. 자, 교촌의 허니콤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교촌 치킨의 허니콤보. 아따 비주얼 오졌구요. 냄새, 냄새가 달달해. 또 콜라는 또 따라줘야죠 또. 어우 영롱한 소리. 자, 요거 안 되죠? 오케이, 렛츠 기릿. 자, 그리고 치킨 모두 딱 해서. 어우 시큼해. 오케이. 교촌의 허니콤보입니다. 가격은 18,000원. 거기에 배달료 2,000원이 추가돼서 20,000원. 치킨을 영접할 시간. 먹어봅시다. 난생 처음 먹는 허니콤보인데. 렛츠고. 뭔데 이렇게 맛있어? 어우 이 달짝지근함. 콜라는 지금 아니죠? 와 오졌다. 와 이거 개쩐다 이거. 치킨만 딱 먹어줘. 자, 시식평.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한 껍질 안에 살이 막 많지는 않지만 쫄깃쫄깃함이 쫀득쫀득쫀득하게 잘 맛있어요. 바삭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달콤한 향까지 훅 들어와 주니까. 달콤한 뿐만 아니라 적당한 짭짤함. 아직 아니에요. 이게 교촌의 베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왜 많이 팔리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달면은 되게 질릴 수가 있거든요. 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우 달달해. 표현을 굳이 하자면 적당히 달아서 어우 달달해. 치킨무를 딱 하나 집어먹으면은 싹 식혀서 내려갈 정도의 적당해. 오케이 좋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아주 영롱한 이 자태를 보소. 이야 이런 거는 한 입에.
이쯤 되면 입안이 적당히 느끼합니다. 딱 콜라를 먹기 좋은 시간입니다. 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뻑살이 없네요. 한 마리가 갇혀진 닭이 아니고 날개랑 저거 다리 그것만 있네. 그래서 콤보인가? 어떻게 치킨을 이렇게 팔 수가 있지? 몇개 안 남았네. 아쉽다. 이게 소스가 많이 좀 뿌려져 있으면, 아 많이 뿌려져 있으면 또 별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스가 따로 뭔가 있어서 치밥이나 치면이나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긴 하네요. 맛있긴 맛있어요. 베스트 메뉴일만 하네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1일 1닭 프로젝트의 첫 번째 편으로 교촌의 허니콤보를 먹어봤습니다. 아, 허니콤보 진짜 맛있네요. 이거 딱 그냥 단맛이 입에서 훅 들어오면서 짭조름함이 같이 짭짭짭짭 야들야들 바삭바삭 하모니를 입으면서 느끼할 때 치킨 무 하나 딱 거기다 콜라 딱 맛이 있었습니다. 1일 1닭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먹을 치킨을 댓글에 이름,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이싸우니 댓글 많이들 남겨주세요. 자 그럼 내일 또 다른 치킨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